1세트 경기의 PN응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 박영민 선수입니다. 공군의 에이스 박영민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 맞서는 웅전스타즈 윤용태 선수는 7시입니다. 예, 연패 중이니까 좀 봐줘 이런 주제로 네. 아, 채팅을 하고 있었죠. 네. 예. 헤드셋을 쓰게 되면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잠깐 네. 벗어놓고 계속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던 윤용태 예.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윤용태 선수가 자신도 연패 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3라운드 들어오자마자 일단 유용태 선수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약간 무력하게 패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유용태 선수가 아 좀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계기로 컨디션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올킬이나 3킬 이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윤영태 선수가 분위기를 잡아준 가운데 뭐 김민철 선수라든가 위너스리그에서 강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까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웅진스타즈만큼 또 위너스의 강한 팀도 없거든요. 아, 그렇죠. 윤영태 선수뿐만 네. 아니라 뭐 김명훈, 김민철 선수까지 올킬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엄청나죠. 4명의 네. 카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팀에 대비해 다른 팀에 비교해서 정말 강한 점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경기 MC게임과의 경기에서는 2킬 이상을 한 선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 승리를 따는 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능력을 갖춘 선수가 2킬 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 윤영태 선수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탑4 4명의 선수 중에서 페이스가 가장 떨어졌던 선수가 윤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제일 못해주던 선수가 윤영태 선수였는데 위너스리그를 계기로 윤영태 선수가 완벽 부활하고 다른 팀의 프로토스 마냥 올킬에 성공을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면은 위너스리그를 기점으로 1라운드 때의 분위기를 웅진스타즈가 낼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네. 자,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는 윤용태 선수가 김경우 선수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뭐 이 웅진스타즈만의 그 포스를 예, 윤용태 선수가 뽐내지 못했거든요. 네. 보여줄 때가 됐죠. 뭐 올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경기가 아주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예. 예,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윤용태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2라운드 때는 7연패를 당하고 예. 그다음에 폭스에게 1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STX 소울팀에게 3대4로 패배를 하는 정말 수모를 맛봤던 게 웅진스타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윤용태 선수가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패배했을 때 굉장히 풀 죽은 모습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활짝 웃으면서 나가기를 웅진스타즈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영민 선수의 코어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윤영태 선수 대비해서요. 드라곤 빨리 뽑아서 일단 프로브 내쫓고 전략적인 승부를 박영민 선수 쪽에서 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윤영태 선수는 투파일런까지 건설한 이후에 코어를 지금 올리는 모습이에요. 네. 들어가서 서로 성찰하고 있고요. 네. 저 원게이트 코어 돌리고 있는 박영민 선수. 네. 저 코어가 이제 페이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원질럿 원드라군 정도 나오면서 상대방은 투질럿 원드라군 뽑는데 자신은 원질럿 원드라군 정도 뽑으면서 프로브 빨리 쫓아내고 게이트웨이가 3개 4개까지 늘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있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예, 코어 돌아가던 건 멈추고 다크로 바로 테마를 잡으면서 그 앞마당을 빨리 먹는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들어오고 나왔고요. 네. 제거하고 나서 네. 전략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게이트를 많이 늘릴 것인가? 상대방보다 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는 뭐 예를 들어 3게이트 정도가 일단 무난한데 네, 잡고 네, 3게이트 정도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코어 멈추고 아둔을 올릴 것인가? 판단할 예. 수 있거든요. 전략적인 수를 좀 띄울 수 있습니다. 계속 도는데요. 코어는 계속 돌아갑니다. 네.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네. 자, 뭐 코어를 취소하고 이 게이트를 올리는 모습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게이트를 올릴 거면 취소하면 안 되고 예. 일단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예. 이런 상황이네요. 일단 뭐 상대방보다 일단 태클을 좀 빨리 밟으면서 일찍 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버도 좀 일찍 띄우는 이런 상황을 선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무난하게 할 것 같네요. 네. 로보틱스. 근데 이 정도 차이면 유영 선수 역시나 박영민 선수의 공격을 내려왔을 때 리버가 이제 보유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프로브를 조금 더 생산한 유영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쪽은 유영태 선수입니다. 네. 예. 자, 원 게이트 코어 돌려주면서 로보틱스 준비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고요. 게이트웨이. 네, 게이트웨이. 원 게이트에서 로보틱스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이트까지 바로 늘어가는 예. 윤용태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대방과 노멀하게 전투를 했을 경우 내가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게이트. 있는데 쓰리 게이트. 자, 로보틱스 이후에 쓰리 게이트예요. 예, 로보틱스 이후에 쓰리 게이트니까 테크도 안 늦춰지고 게이트웨이는 하나 더 많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노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박영민 선수가. 네.
자, 옥저버카 준비하면서 게이트. 네.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로보테스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이제 맞춰갈 수 있는 쪽이에요. 네. 박영미 선수. 그 11시를 거쳐서 들어가는 프로부가 앞마당을 거쳐갖고 본진 안쪽까지 들어오면 그건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수를 하나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들키게 되면은 여기에 게이트가 맞춰져 가면서 멀티타임을 좀 늦추고 힘을 갖춰서 유용태 선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야, 여기서 정찰. 프로보도 지금 쉬고 있거든요. 박영민 선수가. 예. 예. 다시 누르고 있는데 계속 조절해 가면서 지금 유닛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잔기가 지금 뒤로 돌아갔어요. 윤영태 선수가 정찰하는 타이밍이 아주 좋은데요. 네. 네. 물론 뭐 안 나오나요? 드라굴이 뛰쳐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게이트웨이까지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옥저버가 랠리 찍어놨는데 옥저버 찍고 그 다음에 3게이트구나. 그러면 나는 리버 뽑을 때까지 바깥쪽으로 안 나갈 거야. 예.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 계산할 수가 있죠. 이야, 이건 진짜 확실한 정보를 얻은 거죠. 만약에 나갔다가 박영민 선수는 나랑 비슷한 것을 하겠지라고 했을 때 나갔다가 드라군이 다 잡히면은 한순간에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윤영태 선수가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리버 준비하고 있는 윤영태 선수고요. 리버 준비하고 배치. 뭐 원리버 준비해가지고 상대방 3게이트니까 원리버 원셔틀만 있어도 되거든요. 원리버 원셔틀로 밀고 나가면서 그대로 리버 하나 추가해서 공격을 들어가도 되고 안 그러면 멀티를 먼저 해도 되고 하는 게 지금은 윤영태 선수의 입장입니다. 예. 네. 오히려? 네, 오히려 3게이트 했는데 병력이 두들겨 맞으면서 쫓겨나는 구도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찰 한번 당하고 나서 박영민 선수가 심리적으로 좀 급해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공격을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신을 본진 쪽에서 넓게 퍼져갖고 리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3게이트 보여주니까 이제는 무턱대고 바깥쪽으로 나와주지도 않을 거거든요. 윤용태 선수가 네, 아, 그렇죠. 되게 지금 위험한 멀티가 된 거예요. 지금 박영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 멀티가 윤 선수의 리버가 나온 이후에 큰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박영민 선수의 체제를요. 네. 자신이 무조건 리버가 빠르다는 것을 유영태 선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리버를 동반한 화력을 분명히 박영민 선수에게 꽂아넣을 겁니다. 네. 리버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유영태 선수 벌써 나왔거든요. 예, 멀티를 약간 더 일찍 했다라는 점에 안도하면서 박영민 선수는 이후에 전투에 좀 신경을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네. 일단은 정찰이 걸리고 난 이후에 무리한 공격을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를 빨리 했다라는 판단은 정말 좋지만 일단 윤용태 선수가 투리버를 먼저 보유하고 셔틀도 먼저 보유를 한 상태에서 한번 공격을 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박영민 선수가 얼마나 유연하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그 타이밍을 한번 버텨야 박영민 선수의 멀티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초패까지 나왔고 윤용태 선수가 전투 좋아하는 선수가 안 갈 리가 없거든요. 자, 준비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가 이 박영민 선수 뒤쪽으로 물러서서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최대한 리버 나올 때까지 박영민 선수가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예, 워낙 지금은 그 센터 쪽으로 가는 길이 가깝기 옵저버. 때문에 예, 옵저버 잡아준 건 굉장히 잘했죠. 예, 셔틀 저 옵저버가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리버가 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좀 달라지는 거니까 예, 옵저버 잘 커트를 해냈고요. 아 리버가 이제 슬슬 뭐 기어 나올 만한 시점인데 이게 셔틀이 보유가 된 상황이라 네, 셔틀 자 셔틀을 리버 내리고 리버가 자 리버 어쩌고 셔틀 질러 질러도 있어서 시야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리버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아, 리버 점사네요. 리버 점사 리버 점사 잘했어요. 리버 점사 잘했습니다. 네 여기서 예 셔틀 리버를 아 이거 좀 잘못 싸웠네요. 이거는 좀 너무 너무 그러니까 박영민 선수가 뒤쪽으로 잘 빠져 있었던 데다가 한 번 더 네. 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리버가 있거든요. 예 옵저버가 네. 있었으면은 옵저버가 있네. 옵저버가 있으면은 넓은 범위에서 한 번 더 싸울 수 있어요. 예 상대방의 시야는 좁고 상대방의 또 셔틀 리버가 셔틀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 셔틀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견제라든가 견제보다도 정면에서 한번 리버를 빵 때려주는 이런 상황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돌아서 갑니다. 네 돌아서 드라곤 너무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영민 선수가 수리가 됩니다. 예, 예 뒤로 그래서, 빠져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면으로 들어가서 리버의 위치 딱 보고 그 리버를 때려주는 어차피 리버가 피신할 공간도 없거든요. 그러면 리버를 먼저 딱 때려주는 이런 전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 수비 좋아요. 박영민 네. 침착합니다. 자 마지막에 박영민 선수 먼저 했고 가스 채취까지 합니다. 공격을 가려면 원리버가 더 와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이걸 하나 더 찍어서 와야 됩니다. 예 리버 시루